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민법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명의신탁, 신탁이라는 건 명의를 맡기는 걸 말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맡기는 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맡기면 안 됩니다.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남의 명의로 맡기면 처벌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신탁자,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수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제외라는 말은 이거는 처벌 안 한다는 이야기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 요거는 명의신탁, 처벌, 우리 실명법에서 처벌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특례, 특례는 특별히 예외입니다. 특례 요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게 맞지만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원래 처벌하고 무효인데 반해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유효하고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면.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까지는 전부 다 종중 땅에서, 저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했는데 종중 땅이에요, 문중 땅. 그래서 문중이면 종손 앞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고요.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는 문중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되고 자연인 명의로만 등기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부부 재산이 있으면 주로 남편이 명의로 많이 했죠, 옛날에는. 요즘은 전부 부인 명의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을 해보니까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거 팔고 새로 살 때는 부인 명의로 사요, 대부분. 자, 어쨌든 이런 거는 특례, 특별히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유효하다. 자, 명의신탁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 있고요. 등기명의신탁은 이자간, 두 사람 간의 양자간 같은 말이고요. 삼자간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같은 말입니다. 그 민법 시험에 이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위임형 계약명의신탁 이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자간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은 법률관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두 사람 간의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력 무효입니다. 등기명의인은 수탁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소유자는 누굽니까? 등기명의인이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신탁자가 소유자입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신탁자가 소유자죠. 등기가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민법 186조 물권변동 효력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등기가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이 신탁자가 소유자라고요. 그래서 수탁자가 자기 것도 아닌데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판례가 형법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거든요. 횡령죄, 절도죄 중에서 뭐가 더 무겁게 처벌받겠어요, 현실적으로? 절도는 남의 걸 훔치는 게 절도죄고요. 절도죄가 좀 더 무겁게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절도는 그냥 남의 거 완전히 훔치는 거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라고 맡긴 거잖아요. 맡긴 걸 임의로 처분한 거니까 절도보다는 조금은 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명의신탁에서 모두 이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명의신탁에서. 자,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 제3자라도, 악의 제3자라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을 해놓고 매매계약을 했으면 매수인은 돈을 주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데 등기를 매수인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왜? 두 사람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그 등기로 인한 물권변동 효력도 무효이다. 자, 그러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매수인, 매도인, 수탁자 중에서 등기는 지금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매도인이 좀 무효니까 등기가.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팔아먹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모든 명의신탁 모두 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법에. 왜 그러냐 자꾸 따지면 답이 안 나오고 그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단 모든 맹신탁에서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자, 맹신탁 약정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맹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입니다. 무효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해지라는 건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니까 해지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고 근데 매도인이 말소 안 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말소 청구해가지고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격려하는 때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계약맹신탁, 위임명맹신탁인데요. 자금주, 전주, 물주 좀 더 고급지게 말하면 스폰서라고 하잖아요. 스폰 받았냐 뭐 이런 말 하죠. 연예인들 스폰서가 누구냐 이런 게 뉴스에 간혹 나오고 하잖아요. 가십거리로. 그래서 물주, 전주, 자금주가 따로 있었다고요. 매수인한테 돈을 대줬고 그러면 이 맹신탁 약정 무효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샀다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합니다. 근데 매도인이 악이면 무효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매수인이 젊은 20살 먹은 여자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러 왔는데 매도인이 너 어느 놈한테 받았냐 네가 벌진 않은 것 같은데 빨리 부르라 이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저씨 재수 없어서 아저씨가 안 사요 하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선의라고 봐야 되겠죠. 알 필요도 없잖아. 파는 사람이 괜히 너 어디 돈 훔친 거 아니지 혹시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죠. 물으면 알면서 악이잖아요. 그 선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유효합니다. 등기도 유효하고요. 물론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요. 팔아먹어도. 그리고 횡령죄 전부 모든 맹신탁 횡령죄 성립 안 한다 했습니다. 제3자 모든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 다만 모든 제3자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 처벌 규정이 민법에서는 거의 안 나왔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출제됐습니다. 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보목록 제출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인데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가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요. 그리고 과징금 부과 받고 나서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0% 또 1년이 지나면 부동산 평가액의 20%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자, 이행강제금제도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요 네 개는 시험에 다 출제됐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하면서 이행강제금 이야기 안 했어요.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예를 들면 아까 60년밖에 매장 안 됐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60년 지나도 계속 매장을 해놓으면 이행강제금을 철거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한 번에 500만 원씩. 그러면 1년에 두 번이면 1000만 원까지 계속 부과되는 거죠. 10년 지나면 1억 내놔야 된다고요. 이행강제금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겠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도에 도입돼가지고 30년 매장이고 또 30년 연장할 수 있으면 2061년 이후에나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왔다고. 아직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2060년 이후에 저는 이 세상에 없을 확률이 99.9%입니다. 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때 주거용인지 주거용이 아닌지는 사실상 용도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요. 오피스텔은 공부상은 업무시설인데 주택으로 실제 세를 놨으면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적용되고요.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도 적용되고 외국인도 적용되고 미등기 전세도 적용되고요. 원래 법인은 원칙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SH, GH, IH, 경기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이런 경우는 적용된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 안 되고 법인도 대기업은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그 중부 동포들 대상으로 3개월 계약기간 3개월 했어요. 3개월. 제목에 임대차 계약서라고 안 하고 일시사용 임대차 이렇게 적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보증금이 없어요. 무보증 월세예요. 무보증 월세인데 월세도 안 내고 계속 버티고 2년 동안 살겠다 이렇게 최단기 존속기간 살겠다 하면 골 아프죠. 그래서 일시사용 임대차 그리고 이행각서 이런 것만 받았어요. 3개월 지나도 안 나가면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더라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 특약내라 하더라고 주인이. 그렇게 한 특약의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월세 안 내면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 놔더라도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 특약의 효력은 있냐고 없냐고요? 효력? 없죠. 강행법규 위반이죠. 우리나라는 자력구제가 인정 안 된다고요. 강제로 강제집행을 못해요. 개인이 국가 공권력만이 강제집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나가면은 이론적으로는 명도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집행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1년 걸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주인이 그냥 짐 다 치워버리고 세 놓고 그냥 열쇠 잠가가지고 못 들어가게 집 막아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집에 못 들어가게 하면 그거 하면 업무방해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거침입죄 세준 집에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죠. 벌금 500만 원 받은 판례는 있어요. 징역 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빨리 내보낼 수 있는 게 현실이죠. 자, 주택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입니다. 상가는 1년입니다. 농지는 아까 3년이었죠. 단연생 식물재배지는 5년이었고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 말은 한쪽에만 강행규정이다. 양면적 강행규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면 세입자는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주인은 비록 1년 계약에도 최단기가 2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학생들 보통 원룸 같은 거는 1년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원룸 같은 거 1년 하는 게 세입자 입장에서 1년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2년 계약하는 게 나아요? 1년 하는 게 좋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2년 보장해 줄 거 차라리 2년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1년 계약했으면 세입자가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돈 내줘야 되고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남은 1년분 월세를 다 공제하고 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존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서 계속 살면 돈 내고 삽니까? 공짜로 삽니까? 돈은 내야 되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만약 사용수익을 한다면. 법정갱신, 자동연장, 묵시적갱신 같은 말입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 동안 아무 말 없으면 자동연장되고요.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어도 자동연장되고 자동연장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다만 존속기간은 2년이 연장됩니다. 상가의 경우 1년 연장되죠. 자동연장. 농지는 자동연장되면 3년 연장됩니다. 원칙. 자, 그 다음에 2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법정갱신 인정 안 된다. 2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한 번이라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지금 현재 꼭 연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한번 연체한 적이 있어도 전과가 있으면 자동 연장 안 된다고요.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이죠. 주택은 2개의 차임액이고요. 자동 연장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주인은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당연히 없고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되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주인은 한 달 후면 만기되니까 돈 내줘야 된다. 아니다. 나간다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돈 내주면 된다. 아니다. 계약기간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돈 내주면 된다. 답은 말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계약 기간이 끝나든 안 끝나든 마찬가지라고 보면 상당하다. 판례가 그거예요. 중간에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계약 기간 2년인데 2년 끝나고 나서 한 3개월 살다 이때 나간다고 하면 나간다는 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 이야기했으면 그냥 이야기 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3개월 지나면 돈 내주니까 그냥 세입자 입장에서는 석 달 월세 공제하고 내주세요 하는 게 낫겠죠. 3개월 후에 또 돈 받으러 오는 것보다. 불안하잖아요. 또 3개월 이사를 나가버리면 대항력은 상실하잖아요. 그 3개월 후에 안 내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차라리 세입자 입장에서는 3개월 월세 빼고 그냥 지금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임대차 기간 끝나고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럼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는데 굳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겠다 말할 필요 없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되잖아요. 자동 연장돼도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는 주인이 먼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고 더 살 5% 올려주고 살까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한다고 하면 되고요.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세입자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버티는 게 더 유리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동 연장되니까. 자동 연장돼도 나가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되니까요. 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가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두 달 월세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과거 경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갱신 요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즉 부모님 자식이 손자 증손자 증조할아버지 산다고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직계 존비속이지 반계가 안 되고요. 반계 직계만 됩니다. 반계 안 됩니다. 고모 산다고 나가라고 못합니다. 배우자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소리 못한다고요. 근데 최근 대부분 판례가 이 주인이 직접 산다는 것은 주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말로만 그냥 산다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조금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입증해야 되냐? 상당한 방법으로 입증해야 된다. 사회통념상 입증해야 돼요. 이 판례를 보니까 중등교사 선생님이었더라고. 임대인이. 그 중등교사는 각 시도별로 뽑잖아요. 그럼 시도별로 저 지금 경북인가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집에 이사 올 가능성이 그럼 뭐 명퇴했다든가 뭔가 이런 거 입증 자료도 없이 그냥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부모가 들어간다 해놓고 또 좀 있다가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된다. 이 말도 바꿨어요. 일관성도 없고 그 판사가 볼 때 이거 가지고는 이사 갈 가능성은 극히 사회통념상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세입자는 나갈 필요 없고 주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직접 들어가겠다는 걸. 만약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나가라 해놓고 주인이 직접 안 살고 다른데 새를 놓은 경우만 손해배상합니다. 새 안 놓고 비워놓고 팔아먹어버리면 상관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안 해도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주인이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여유가 있어야 그걸 내보낼 수 있잖아요. 보통은 다른 새로운 세입자한테 돈 받아가지고 내주잖아요. 근데 다른데 새를 놓은 경우만 손해배상합니다. 근데 다른데 새를 놓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이 셋 중에 큰 금액입니다. 3개월간 환산을 차임 그리고 기존 세입자한테 받던 환산월 차임과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는 환산월 차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 입은 액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돼요. 지금 월세 50만 원 받고 있는데 세입자 내보내고 100만 원 더 받으려고 했는데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50만 원 받으면 손해배상해요 안 해요? 똑같이 받으면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더 받으려고 내보냈는데 시세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월세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하냐고 안 하냐고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 그게 바로 이게 3개월간 환산월 차임이에요. 이게 예, 떨어지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더 받았으면 5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고 다른 세입자를 구했으면 5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 차이 나는 거 2년분이니까 12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실제 손해 입은 액. 이사비라든지 실제 손해 입은 액은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입증해야 되겠죠. 이사비 들어간 거나 뭐 이런 거 하여튼 그거는 뭐 실제 들어간 돈이니까 들어간 거 있으면 입증하면 셋 중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세를 안 놓고 세를 났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열람할 수 있어요.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모가 산다고 하면 부모 성명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언제부터 살 건데요? 이런 걸 꼬치꼬치 물어봐야 돼요. 그럼 주인이 야, 네가 우리 아버지 이름까지 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려고요. 산다고 했는데 재임신고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안 가르쳐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저는 이사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럼 임대인이 소송해도 그는 임대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많죠. 그냥 있는 사람이 이사를 안 나가면 돼. 이사 가버리고 나면 골아프죠.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성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성 체계가 옛날에는 부계 성을 따르는데 지금은 모계 성을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다고요. 혼인 신고할 때 미리 협의를 하면 협의된 성을 따르고요. 만약에 이혼을 했을 때 엄마 성으로 따르고 싶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중간에 바꾸려고 하면 성을 처음에 바꾸는 거 처음에 엄마 성 따르는 거는 아예 그냥 혼인 신고할 때 협의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성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 이름만 물어볼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건은 1회에 하나의 행사할 수 있다.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상가는 1년 계약했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할 수 있다고 10년 될 때까지는. 근데 주택은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번 하면 원칙적으로 4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물론 주인 직접 산다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갱신되는 임대차도 2년입니다. 상가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니까 상가는 만약에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를 하면 4년 연장돼요. 주택은 6년 계약을 했다가 갱신 요구해도 2년 연장됩니다. 주택하고 상가 다음 주에 이제 상가 할 텐데요. 그 다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인데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자 대법원 판례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지금 원칙적으로 몇 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2년 플러스 또 계약갱신 요구하면 4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년 살면서 뭐 올린다 안 올린다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으면 몇 번 올릴 수 있어요. 4년 처음 계약 해가지고 2년 계약했는데 한 번 더 연장해가지고 4년을 살 것 같으면 세입 주인 입장에서 5%씩 몇 번 올릴 수 있냐고요. 1년마다 올리니까 3번 올리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올릴 수 있잖아요.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또 못 올리죠. 그래서 시험회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무조건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 특이하게 이렇게 적었다고 임대차 계약서에. 효력 있다 없다. 네, 무조건 이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감액 청구권을 배제한 특약은 강행법 규반으로 무효라고요. 아무 말 안 해도 1년에 5%씩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1년에 5% 올린다 이러면 무효라고 효력이 없다고요. 이론적으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법조문에는 당사자는 그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장래에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증감 청구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조세 부담 등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변 시세가 오른 경우 또는 내린 경우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증액은 5%까지만 가능해요. 감액은 상한선 없어요. 횟수 제한도 없어요. 1년에 100번이라도 깎아달라 할 수 있고 50%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증감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니기 때문에 깎아달라 했다고 해서 주인이 반드시 깎아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 돼요. 소송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 감액 청구 소송을.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주인하고 그렇게 소송해가면서 살기는 어렵죠. 자,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이게 아마 정부에서는 이걸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 상가는 갱신 요구하면 4년 더 장사하겠다 했으면 중간에 못 나가거든요. 원칙적으로. 주택은 2년 더 산다 해놓고 자기 입으로 2년 더 산다 해놓고 또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좀 웃기는 거는 지금 여소야대인데 야당이 더 많은데 미리 정부에서는 다 발표해가지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지금 취득세 같은 게 문제잖아요. 중과세인데
지금 법에는 중과세하게 돼 있잖아. 2주택, 3주택이면. 근데 앞으로 법 바뀌면 소급 적용해가지고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세법. 중과세죠, 세법 지금 취득세. 아직은 2주택, 3주택 중과세인데 그 정부에서는 법 바꾸겠다 다음에 바꿔가지고 이제 다음이 뭐예요?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바뀔 가능성 희박할 수도 있죠. 정부에서는 책임지진 않습니다. 바뀌면 소급해서 적용해야겠다. 일단 중과세 되는 걸로 내요. 세금은 내놓고 나중에 법 바뀌면 소급해서 돌려주겠다. 안 바뀌면 끝이죠. 그걸로 끝이죠. 그냥 돌려주는 거 없어요. 자, 대항력 아까 말했죠. 대항력. 그 다음에 경매로 보증금 경락, 경매 낙찰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인수된다. 매수인이 떠안아야 된다. 낙찰자, 경락인이. 우선 면제인데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는다.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공정인 사무소, 등기소,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 광역시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 이천의 경우 7,500만 원 이하의 경우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거는 숫자 암기해야 되고 우리 암기 프린터는 29번에 있죠. 29번.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고요.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위원장은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 임기 3년이고 연임제한 없습니다. 보궐위원은 재임제 남은 임기입니다. 60일 이내 조정을 완료해야 되고 3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조정안을 14일 이내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등기법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임차권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임차권 설정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등기가 가능해요. 계약 기간 중에도. 근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 기간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죠. 명령도 재판 절차입니다. 재판에는 판결, 명령, 결정이 있습니다. 그 재판상 등기이기 때문에 명령에 의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 혼자 가면 됩니다. 임차인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설정 등기는 둘 다 합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계약 기간 끝나도 돈 안 돌려주면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고 그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재지 법원이고요. 주소지가 아니고 주택소재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 이게 임차권 설정 등기예요. 효력은 똑같습니다. 단 설정 등기는 합의가 돼야 되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민법에서 매수인, 매도인을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후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기존 임차인이 방은 뺐지만 등기가 돼 있으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등기부에 보면 임차권이 있다고 등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똑같은 방에 들어오면 한 사람에게, 아, 방 한 칸에 두 명에게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선이행이다. 동시행이 아니다. 세입자가 방 빼고 이사 나갔는데 보증금 돌려주면, 보증금 돌려달라 하니까 주인이
등기 말소해주면 돈 돌려줄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부터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주택밖에 없습니다. 상가, 민법, 사실혼 보호받지 못합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뭐 유영재 씨, 유영재 씨도 저하고 동갑인데 나이 아나운서. 근데 법률혼 세 분, 세 번에 사실혼 한 번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남이 사실혼 했는지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실혼하고 법률혼 차이 뭐예요? 혼인신고 하고 안 하고 차이예요. 사실혼도 불륜하고 다른 거죠. 유부남 유부녀는 사실혼 될 수 없어요. 돌싱 사실혼, 돌돌싱 사실혼 가능하죠. 사실혼이란 판례에 의하면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 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유부녀, 유부남은 우리나라는 중혼이 금지되니까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거예요. 혼인할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사실혼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뭐 최태원 SK 회장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누구 씨와 이렇게 해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실혼이 아니고 법적으로만 따지면 불륜이죠. 아직 배우자하고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배우자 있는 사람은 사실혼 아니에요. 신격호 롯데 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 있는 사람은 사실혼 안 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하고 똑같은데 다만 혼인신고만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100%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생계합니다. 그런데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는 경우만 여기에 규정되어 있고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는 법, 여기는 법이 없어요. 왜 없어요? 민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는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100% 상속인한테만 상속된다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명예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논문에서 노부모를 모시면 한 분도 상속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 상속된다고 하면 누가 모실 것인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정공동, 그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노부모, 그러면 그 사실은 배우자하고 그 요양원에 있는 노부모하고 공동으로 생계받는다고 남편 죽으면 예를 들면.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꿈에 자꾸 나타나서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주인한테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방 뺀다고 하면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감청구인데 정액은 5%고 조례로 5%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례로 6%는 못 정하죠. 4% 정할 수 있는데 아직 조례로 정해진 조례가 없어요.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정액 비율 등을 초과해서 지급된 차임 보증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지금 기준금리가 뭐 얼마 3.5% 정도 될 건데요. 기준금리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뀔 수 있죠. 시험에 기준금리 몇 퍼센트라고 줘요. 그럼 기준금리를 4% 제가 볼 때 3.5% 이러면 계산기 없이는 계산 못해요. 그 4%라고 주면 2% 다음 6%죠. 그러면 1억을 월세로 돌리려고 하면 6%면 얼마예요? 1년에 6%니까 600만 원이죠. 나누기 12달 하면 50만 원이잖아요. 1억을 월세로 돌리면 한 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요. 1억 보증금 있는 걸 월세로 돌리면서 주인이 100만 원 달라.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정보 제공 요청 가능하다.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은 요청 불가능하다. 이해관계인은 즉 임대차 당사자는 인적사항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임대차 계약 하긴 했는데 그럼 인적사항을 모르잖아요. 임대인 소송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인적사항도 동주민센터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관계인은 인적상 나무 주민등본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전입신고한 날짜, 확정일자 받은 날짜,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만 알면 되잖아요. 자, 오늘 한 내용 시험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서식,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1의 서식, 1의 서식에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지금 뭐예요? 지금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임대차입니다. 임차인이 취득세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것도 뭐하고 관련이 있어? 세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 재산세. 그러니까 요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요런 거는 건축물 방향, 이거는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2번 문제인데요. 자, 주택을 임차하려는 자, 주택을 임차하려는 자하고 하는 것은 희망지역입니다. 희망지역, 희망조건, 희망가격 이런 것은 임차인하고 하는데 이거 나머지는 임대인하고 하는 거죠. 이거 뭘 봐야 돼? 전속중개계약서가 아니라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을 봐야 돼요. 기출문제입니다. 희망지역, 희망가격, 희망조건 이런 것은 취득, 임차하려는 자하고 할 때 적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옳은 것. 예, 1번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은 불가능합니다. 예,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유출될 우려 없고요. 종이계약보다 편리하고요. 카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게 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카드 사용 가능한데 카드 가맹점 가입을 개업공개사가 해야 가능하겠죠? 카드 가맹점 가입을 안 하는 게 여신금융업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가입 안 하는 건 위반 아니에요. 가입해놓고 현금하고 카드 차별하면 여신금융업법 위반이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모든 개업공개사님들이 가맹점 가입을 거의 안 했잖아요. 20년 전에 어떤 개업공개사 그 선구자적인 개업공개사님 계셨어요. 그게 유리창에다가 저희 중개업소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붙여놨었어요. 그 썬팅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중개업소에서 왕따시켜가지고 망했어요. 침묵해 뭐 이런 데서 죽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망했다고요. 전자계약을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해제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3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네, 3번이 정답입니다. 분묘기지권은 30년이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 했죠?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 더하기 30년 해서 최장 60년 가능하다 했잖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분묘기지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현재 20년 지났으면 인정된다. 그 전에 설치된 거라면.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전 특약 없이 그냥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없이 판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고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잖아요. 시효취득은. 자, 그 다음에 일시적 멸실에 불과한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중요하다고 했죠. 5번. 자,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이게 혼동, 민법의 혼동이죠. 혼동. 세입자가 집을 샀으면 그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겠죠. 경매로 낙찰받았으면. 답은 5번이고요. 자, 1번은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적용되어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아까 있었습니다. 첫 화면에. 대부분이나 또는 전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적용 안 되겠죠?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적용해도 사용해도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계속 유지되잖아요. 등기해 놓고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을 잃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3번은 대항력 취득하려면 확정일자 필요 없고 이사하고 전입 신고하면 다음 날 대항력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4번은 어리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고요. 병이 있네요. 병. 이게 갑이 매도인이고 병이 매수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이고 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매도인이 임대인이 되겠죠. 그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팔아버렸다고 병한테. 병한테 팔아서 병이 등기할 때까지는 계속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누구한테 팔았어 지금? 아직 팔았다는 말은 없네. 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 소멸 안 되고 유지되죠. 예.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게 병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이게 좀 갑을병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려운데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임차권은 대항력이 다음날 생긴다. 이제 다음날.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날이면 저당권이 우선하죠. 확정일자는 당일날 발생하지만 대항력이 그 다음날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같은 날 다 받잖아요. 그날 대출받았으면 은행 근저당권이 우선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선 면제는 확정일자 받은 날이지만 대항력을 갖춰야 돼. 전제조건이 대항력이 그 다음날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주민등록은 꼭 본인이 주민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녀나 배우자가 주민등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년 배당 채권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뭐 압류채권자 이런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만은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사실혼 관계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상속인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생계한다고 했죠. 단 1개월 이내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5% 올리는 거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5%밖에 못 올리지만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4년 동안 살고 또 계속 살라고 하면 그때는 시세만큼 올려도 되죠. 아니면 2년 살고 계약 갱신 요구 안 하고 시세만큼 올려주고 나서 또 2년 후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도 된다고 보고 있어.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으니까 아껴놨다가 지금 시세만큼 올려주고 그냥 2년 후에 나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게 법무부 유권 해석이에요. 자, 7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자연장이란 골분 뼈의 가루죠.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묻혀서 장사하는 거고요. 매장 4후 30일 이내 신고, 화장, 개장 미리 신고,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 그 다음에 분묘 설치 기간은 원칙 30년,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그 최장 60년까지 끝나고 나면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1년입니다. 시험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8번입니다. 8번.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고 했죠. 비선호시설 요거는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 나머지는 이거 좀 어렵죠. 서식을 봐야 되죠. 기본서에 보면 확인설명서 서식 나와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9번.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신탁작업과 수탁자을 간의 명신탁약정을 한 신탁자갑. 갑이 신탁자고요. 수탁자가 을이고 매도인 병. 병이 선이고요. 그 다음에 정. 소위 계약명신탁이네요. 정은 제3자네요. 제3자. 이 명신탁약정 무효라고 했고요.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인데 단 매도인이 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효하죠. 그리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고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고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인데 신탁자갑과 을간의 명신탁약정 효력은 무효이지만 을명의로 격려된 등기는 유효하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을과 정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정이 명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는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다고 했죠. 모든 명의신탁에서 악의 제3자도 유효한데 다만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만 무효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정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대항합니까? 을의 처분 행위는 횡령 모든 명의신탁 횡령죄 다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을 수탁자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틀린 것은 했는데 금인신청은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 또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요청이 있어도 개업공개사는 신청해 줄 수 있는 거지 해줄 의무는 없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법무사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어차피 법무사 등기할 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1번이 신청하여야 한다. X고요. 60일 이내 반대급부 잔금 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해야 되고요. 판결서도 검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실질적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 생략 등기 탈세 목적이면 3년에 1억 원.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3, 4월 마지막이라고 또 5, 6월 되면 또 처음부터 강의를 합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돼. 처음에 들었을 때하고 또 다음 달에 들었을 때하고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